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다시 강의를 열심히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존에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그 윈도우 태블릿에 의한 필기 방식이 양은 많은데 조금 그 너무 지저분하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아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아이패드로 들어왔고요. 또 하나가 음성 품질이 좀 좋지 않다 뭐 그런 평가를 받아서 이제 좀 이렇게 컨덴스 마이크를 안녕하세요 정경우입니다 잡음 없이 잘 녹음되는지 모르겠네요 컨덴스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게 있어서 다행스럽고 조금 이제 제가 이게 배우 같은 피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피부가 좋았는데 피부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조명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명이 보이는지는 보이진 않지만 아주 뽀샤시한 조명을 했고 링라이트라고 해서 좀 얼굴이 하얗게 노는 조명을 설치해서 제 눈동자에 지금 링라이트가 두 개라서 검은 눈동자에 두 개의 흰색 링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뷰티 유튜버들이 이러한 그 방식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시작하는데 인트로덕션이었다면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시민사회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 환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치와 행정에서는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론론의 대립을 받습니다. 기억나시죠? 실제로는 한 B나 C급 정도 됩니다. C는 잘안 나오고요. 경제. 자, 경제하고는 시장 실패 공부 독불장.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정부 실패. 수요 공급 내파분비라는 공급 측면에서의 수요 측면의 실패와 정부 실패의 유형. 그에 따라서 대응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실패에 따라서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거죠. 제 얼굴이 조금 작게 노네요. 그죠? 링라이트가 가까이서 비춰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허리를 펴고. 잠깐만요. 의자를 올려서. 허리를 펴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규제, 공공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규제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정부 실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는 최근에는 정부 실패에 의해서는 3분법으로 바뀌면서 시민사회라고 해서 시민사회와의 관계 보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동시에 극복한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동시에 극복합니다. 이렇게 크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 맡겼을 때 시장 실패가 발생, 정부에 맡겼을 때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면 이제 그러면 다시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 시민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자치 모임인 결사체라고 얘기하죠. NGO, NPO 등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행정 환경이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 정부화됨으로써 비정부 조직,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조직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NGO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계약 실패 이론,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재화들,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사교육 말고요. 우리가 고아원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제공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어떤 기업들이 돈이 잘안 되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는 운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맡겼을 때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럴 때는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우리 신부님들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단체들이 나서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정부 실패 이론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들, 예를 들면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반부패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 등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죠. 자꾸 내려오네요. 좀 가서 자,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시민사회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엉성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NGO들을 도와주니까 이제 NGO들이 보조금을 주면 NGO들이 더욱더 정부에 의존하면서 보조금 때문에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 이론 또는 보조금 이론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가 되면서 사회복지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이 NGO들에 의해서 제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 통제 이론. 정부를 통제, 만약 소비자 단체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면 마치 NGO들이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식의 설명이 소비자 통제 이론입니다. 사회 기원론. 원래 사회에서 당구 치고 볼링 클럽에 가고 그냥 개 모임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 속성이다. 이것이 사회 기원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NGO를 공급하느냐? 바로 사회운동가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나 조희연 교육감 분들은 변호사고 대학 교수인데요. 참여연대를 만들어서, 즉 NGO라는 참여연대라는 NGO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사회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책 기획가 이론은 리더십 이론, 사회운동 이론, 대중운동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다 느낌 비슷하죠? 사회운동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운동이나 대중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사회자본 이론입니다. 사회자본이 많은 나라에서는 또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NGO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익집단이 활성화돼도 NGO들이 활성화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협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들이 정부 행위자가 아니죠. 시민 자체적인 사람들이란데, 이런 사람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이제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국경 없는 의사회 회원들이 아마 다 의사협회의 회원들이겠죠. 이러한 이익집단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의료 봉사 모임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이익집단이죠. 이러한 NGO들이 예를 들면 참여연대라든지 급식 도우미, 사회복지 두 가지. 우리나라 NGO들은 사실 우리 어드보케이트,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NGO들하고 정부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주는 사회복지 쪽의 NGO들은 정부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드보케이트는 정부를 비판 감시하면서 대민주 권리를 보완한다, 이걸 대체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민주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대의민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 직접 민주적 요소를 통해서, 즉 NGO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화되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대의민주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 어드보케이트들 비판 감시형의 기본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대리정부 방금했죠. 이렇게 서비스형한, 자, 여러분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직접 못 가면 대리인을 맡긴다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면
우리 대리 정부를 맡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부의 일을 대신해주는 행위자들을 대리 정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대리 정부. 서비스형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리 정부가 나타납니다. 자, 근린 행정을 요트 행정, 그죠? 자치방권대 등을 통해서 우리 근린 행정을 요트 행정, 주민밀착형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잊혀진 사회 문제를 조직화하고 이슈를 제기한다는 거죠. 근데 역시 클라크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를 보완할 수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즉, 대민주를 보완하는 거지 대민주를 부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대민주를 보완하는 게 맞지 대민주를 부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성과 책임성도 없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관계, 역시 동반자적 관계. 어드보케이트는 우리 서로 이제 좀 약간의 서로 경쟁하지만 또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도 있지만 서비스 딜리버리 행에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 관계도 있고 보완적 관계도 있고 대립적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 종합적으로 그래서 서로 경쟁과 협력의 관계 이른바 동반자적 관계가 가장 상호 협력 관계 또는 동반자적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놓은다는 거죠. 동반자적 관계, 상호 협력 관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 개발도상국에서는 진흥단체라 그래서요. 관변단체들이나 어용이라 그러죠. 그죠? 관변단체나 어용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주면서 지원도 받게 되는 이러한 이른바 의존적 관계. 정부가 비정부 조직을 성장 육성 후원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이러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 어디요? 개발도상국. 선진국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다? 개발도상국에서 나왔다는 거죠. 커스턴이라는 학자는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한 것 중에서 공조형, 그죠? 서로 상호 동반자적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상호 동반자적 관계가 바람직하다. 시험 질문 한번 나왔는데 최근에 안 논지 한 10년 넘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상호 동반자적 관계 공조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NGO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요. 정부에 맡겼더니 정부 실패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 또는 시민들의 자치 결사인 NGO에 맡겼더니 이제는 무슨 실패가 발생한다? NGO 실패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느 하나의 행위자에게 국정 운영 또는 사회 문제 해결을 맡기지 말고 3자 협력 체제. 3자 협력 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그래서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서로 경쟁과 협력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미리 배워본들 아시겠죠. 이것을 뉴 가버넌스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국정 관리다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NGO 실패, 시민 실패. 살라몬이라는 학자는 NGO의 이런 특정한 측면이 NGO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NGO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불배운 안 돼요. 자, 자원이 불충분합니다. 특히는 이제 강제적으로 재원을 도달하지 못하죠. 정부는 강제로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지만 기업은 영리 행위를 하죠. 근데 기부금, 그죠? 기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원이 충분하지 못해요. 특히 경제 불황이 되면 노숙자들은 많아지는데 불황으로 인해서 기부는 줄어들면 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베타주의, 모든 지역의 서비스, 우리 행정
경찰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전국에 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우리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참여연대도 전국 단위로 필요한 곳곳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배타주의라고 합니다. 활동 영역에 제한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온정주의는 기부자의 눈치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소액 기부를 해야 되는데, 소액 기부를 하면 우리나라가 기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엄청난 큰 금액을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자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온정주의의 문제점이고요. 아마추어리즘, 도덕적 신념이나 이상적인 주장만 함으로써 원전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폐지해야 된다면 그 대안은 뭘까요? 너무 이상적인 주장만 하는 거죠. 실제로 사회 문제를 너무 급진적이고 이상적으로 해결하려는 속성을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NGO 실패 또는 자원부분 실패 또는 시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자, 사회적 기업은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